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음폴의 디아고 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기술을 가르쳐 드릴 거냐. 오늘도 울프 클래스인데요. 요즘 왜냐면 축생탈을 너무 많이 해서 울프 클래스를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축생탈 같은 울프 클래스를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박수. Nope. 자, 오늘은 티아고 킴처럼 달리기가 빠르지 않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양발 V자, 양발 V컷 드리블에 대해서 꿀팁을 그냥 때려 박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진짜 이거 꿀팁인데, 아, 컨텐츠 고갈. 다 그냥 다 알려드려야겠어. 그냥 아껴놨는데 한번 오늘 솥단지 그냥 항아리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이거 금방금방 갑니다, 여러분. 꿀팁 딱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이시죠. Let's get it. 여러분들이 아는 기존의 V자 드리블 뭐 있나요? 한발 V자 있고, 자, 두발 V자 또는 이게 있는데, 자, 달리기가 느린 사람들은 공을 미리 치면은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달리기가 빠른 사람들은 공을 미리 쳐도 이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발 V자를 할 때 중요한 거, 자, 꿀팁 들어갑니다. 기다려라. 기다리고 스케일을 크게 해라. 자, 이 두 가지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V자를 할 때 보통 양발 V자 대부분 쓸 때 아마추어 선수들이 V자 드리버, 양발 V자 드리버 많이 쓰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드리버하다가 그냥 이거. 자, 티아고 킴이 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약간 볼 소유를 할 수 있으면서 완벽하게 수비수의 발을 보고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뛰면서 하는 드리블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약간 풋살구장이나 이게 좁은 공간에서 탈압박시 아주 유용한 기술입니다.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셨나요? 신박하죠? 신기하죠? 뭔지 모르겠죠? 뭐 하는 거지? 쉽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빠르게 치고 빠르게 빠지겠습니다. 자, 양발 V자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왼발로 제가 지금 끌고 있어요. 왼발로 뒤로 뺄 때는 몸쪽으로 빼셔야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뭐냐? 일자로 빼야 돼요. 옆으로도 아니고 이쪽 옆으로도 아니에요. 그대로 몸쪽으로 빼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빼는 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빼는 발. 뒤로 빼는 것과 동시에 뒤로 많이 빼주세요. 성큼. 이렇게. 빼면서 여기서 멈추면 스케일이 작아져. 봐봐. 빼면서 여기서 멈추면 스케일이 작아져. 요거밖에 못 빼. 뒤로 성큼. 오케이? 자, 세 번째 중요한 점. 뒤로 성큼 뺀 발. 무조건 낮춰주셔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이렇게. 빼면서 빼는 것과 동시에 구부려야 돼. 그래야지 유연하게 반대쪽 발로 갖고 나갈 수 있어요, 반대쪽으로. 빼는 발, 뒤로 성큼 낮춰줘라. 그리고 쳐라. 자, 이제 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칠 때는 수비수의 발을 기다리십시오. 수비수가 이렇게 발을 뻗을 거예요. 수비수가 크라우치가 아닌 이상은 발이 뻗다가 어느 정도에서 다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마요. 뺀 다음에 기다려. 수비자 떨어졌어. 그때 치는 거야, 이렇게 뒤에서. 자, 이거에 대한 원리는 아까 말한 왼발에 있습니다. 왼발을 뒤로 많이 빼면 뺄수록 더 크게 V자를 만들 수 있고, 뺀과 동시에 구부려줘야지만 몸이 열리면서 수비자 발을 기다리면서 뒤쪽에서도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달리기 느리신 분한테 아주 유용한 기술입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티아고 킴 연계 동작으로. 자, 발바닥으로 빼면서 성큼 잘 낮추고 뒤에서 쳐요. 오늘 양발 V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거는 달리기 느린 사람들, 특히 볼을 약간 소유하듯이 드리블을 좀 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내 볼로 소유하면서 상대방의 선수의 발을 나오는 게 보면서 가져나가는 거. 말 안 해도 알죠? 자, 오케이? 자, 진짜 근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꿀팁 영상이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티아고 킴 거 다 가져가세요. 항상 섬세하게,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쌈박하게 강의 마치고 티아고 킴은 퇴근!